지난 27일 우리 축구 팬들에게 있어 가장 화제가 된 뉴스는 단연 K리그 고교생 돌풍의 주역 양민혁의 EPL 이적 협상과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초추첨이었을 겁니다. 특히 월드컵 3차 예선 초추첨은 우리와의 2차 예선 최종전에서 패하고도 싱가포르의 분전 덕에 턱걸이로 3차 예선 진출에 성공했던 중국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이미 2차 예선 때 우리 축구에 크게 대어본 만큼 한국만은 피했으면 하는 중국 축구 팬들이 많았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조추첨은 그들의 바람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B조, 중국은 C조에 들어가게 되면서 3차 예선 기간에 볼 일이 없게 되었지요. 이에 중국 축구 팬들이 기뻐하려던 찰나, 조 편성을 본 중국 축구 팬들은 한국전 패배 때보다도 더큰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중국과의 2차 예선 최종전에서 승리해 AFC 소속국 중 FIFA 랭킹 3위 자리를 지켜 월드컵 3차 예선 조 추첨 1번 포트 자리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 덕에 이란과 일본과는 만나지 않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 3번 포트에도 호주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만만히 볼수 없는 나라들이 있었기에 완전히 안심할 수만은 없었지요. 1번 포트인 우리도 이런데 5번 포트인 중국이 어땠을지는 굳이 자세히 안 말해도 될것 같네요. 이미 2차 예선 때 두 번 다 패했던 우리나라나 일본, 이란 중 하나와는 무조건 만나야 하고,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강팀들과도 엮일 가능성이 매우 컸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일부 중국 축구 팬들은 어차피 1번 포트 세 나라 중 어딘가하고는 반드시 만나야 하니 기왕이면 한국의 복수라도 해볼 수 있게 한국하고 같은 조에 엮이길 바랐는데요. 하지만 대다수 중국 축구 팬들은 2차전 때 그렇게 철저히 전원 수비에 나서고도 결국 실점을 막지 못해 패하는 걸 똑똑히 봤기에 한국 상대로는 가망이 없다는 걸 알아 한국만은 피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종적으로 발표된 조 추첨 결과에서 한중 양국 축구 팬들은 각자가 원하던 것들을 어느 정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우선 대한민국은 B조에 들어가 이라크, 요르단, 오만, 팔레스타인, 쿠웨이트와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로써 한국은 호주와 사우디, 카타르 등 가장 경계했던 상대들을 모두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난 아시안컵에서 우리를 탈락시킨 요르단이 있고, 이라크도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이긴 하지만, 앞에 세 팀에 비하면 전체적인 전력이 약한 건 사실인데요. 나머지 세 팀을 포함해 모두 중동 국가들이라 침대 축구를 시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위험성이 있긴 하지만 전력상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될수 있는 팀들은 거의 다 피했다는 점에서 나쁘지 않은 조 편성이라 할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원정 경기가 중동에서 열리는 만큼 손흥민이나 이강인, 김민재, 황희찬 등 유럽파 선수들의 이동으로 인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이런 B조 추첨 결과를 보고 중국 축구 팬들도 기뻐했는데요. 자신들과 같은 5번 포트인 팔레스타인이 B조에 들어가게 되면서 한국을 피하게 되어서입니다. 이걸로 조금이나마 월드컵 본선 진출의 희망의 불씨를 살릴 가능성이 생기게 되었다 생각했는데요. 그러나 중국이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된 C조에 있는 나라들을 보자마자 환호하던 중국 축구 팬들은 모두 침묵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바람대로 C조에 한국은 없었지만 그 대신 일본과 호주, 사우디 등 우리조차도 피하고 싶어 했던 나라들이 싹다 몰려 있어서였는데요. 중국으로서는 사실상 한국을 한 팀도 아니고 세 팀이나 상대해야 하게 된 격이라 할수 있습니다. 일본은 현재 AFC 국가 중 FIFA 랭킹이 가장 높으니 말할 것도 없고, 호주도 FIFA 랭킹이 우리와 한 계단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요. 사우디는 이 둘보다는 랭킹이 많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여전히 중국과는 30계단 넘게 차이가 나는 데다 아시안컵 당시 우리하고 승부차기까지도 가는 접전을 벌이기도 했지요. 중국으로서는 호랑이 한 마리를 피하려다 호랑이 세 마리를 만나게 된 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 때문에 중국 축구 팬들은 6번 포트 추첨이 끝나기도 전에 대부분 초상집 분위기였는데요. 몇몇 중국 축구 팬들은 어차피 어느 조에 들어가든 정도만 다르지 중국이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게 뻔했기에 조 추첨 전부터 체념하다시피 했습니다. A조도 이란의 카타르, 우즈베키스탄, 아랍에미리트 등 중국으로서는 이기기 어려운 상대들이 즐비하니 그럴만한데요. 그러다 보니 중국 축구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일반 축구 팬들까지 1위는 물론이고 2위 안에 들어서 월드컵 본선에 직행하겠다는 시나리오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3위나 4위 안에 들어서 플레이오프를 통해
본선에 가는 건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것조차 중국 입장에서는 할 만하다고 자신하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일단 조편성상 3위에 일본이나 호주, 사우디 중 하나가 들어갈 건 거의 확정적이기에 현실적으로 4위 안에 드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데요. 문제는 이 세 나라 외에 나머지 두 나라 상대로도 중국이 승리를 장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시조의 나머지 두 자리는 바레인과 인도네시아가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바레인은 중동 국가들 중에서는 약한 편에 속하지만 아시안컵 당시 조별리그에서 우리를 탈락시켰던 요르단을 상대로 거둔 걸 포함해 2승을 기록한 바 있어 중국으로서는 절대 우습게 볼 상대가 아닙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을 포함해 아시안컵 때 모든 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했다는 것도 주목해야 하는데요. 2차 예선 때 훨씬 약한 싱가포르 상대로도 실점을 했던 중국이 바레인 상대로 실점을 안 할 가능성은 높다고 하긴 어려울 겁니다. 바레인 상대로 승리를 거두지 못하게 된다면 일본과 호주, 사우디 상대로는 한두 번이라도 무승부 거두는 것 정도가 최상의 시나리오인 중국으로서는 4위도 어렵게 된다 할 수 있지요. 그럼 중국에 있어 마지막 희망은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전승을 거두는 것 정도밖에는 없는데요. 예전이라면 충분히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였을 수 있겠지만 최근 흐름을 놓고 보면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신태용 감독 부임 이후 인도네시아는 전력이 크게 향상돼 지난 아시안컵에서 사상 최초로 16강에 진출하고 이어진 U23 아시안컵에서도 사상 처음으로 준결승에 오르는 등 상승세가 수직선이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U23 아시안컵에서는 승부차기긴 했지만 다른 팀도 아닌 한국을 이기기까지 해 큰 화제가 되었지요. 올림픽 대륙 간 플레이오프에서도 비록 패하긴 했지만 기니 상대로도 한 골밖에 내주지 않아 이런 호성적이 단순한 운빨이 절대 아님을 입증했는데요. 중국은 그런 인도네시아와의 직접 비교 이전에 최근 있었던 2차 예선에서도 싱가포르와 태국 상대로도 비기는 등 동남아 국가들 상대로도 압도적인 기량을 보여주지 못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에 인도네시아가 상대라 해서 승리를 장담할 분위기가 절대 아닌데요. 두 나라의 전력을 직접 비교해봐도 이제는 중국이 인도네시아보다 우월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신태용 감독이 부임한 이후 유럽에서 나고 자란 인도네시아계 선수들을 적극 귀화시켜 전력을 대폭 강화해서인데요. 다소 의외실 수도 있겠지만 과거 벨기에 대표팀에 뽑혔고 AS 로마와 인테르 등에서 주전으로 활약했던 라자 나인골란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유럽에는 인도네시아 피가 흐르는 축구 선수가 여러 있습니다. 이들이 신태용 감독을 통해 최근 인도네시아 대표팀에 합류하게 되면서 인도네시아는 중국도 가지지 못한 유럽파 선수들을 여러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드필더인 톰 하예와 왼쪽 측면 수비수인 칼빈 베르동크는 네덜란드 리그에서 오른쪽 측면 수비를 맡는 샌디 웰시는 벨기에 리그에서 주전으로 뛰고 있는 선수들인데요. 특히 올해 3월부터 인도네시아 대표팀에 합류한 중앙 수비수 제이 이즈스는 소속팀인 베네치아가 승격하는 데 성공해 다음 시즌부터는 세리에A에서 뛰게 되었습니다. 만일 이즈스가 3차 예선이 시작되기 직전인 8월부터 팀에서 주전으로 자리 잡는다면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국가로는 거의 유일하게 유럽 빅리그 주전 선수가 뛰는 팀이 되는 거라 할 수 있는데요. 그에 반해 중국은 귀화 선수들까지 포함해도 현재 유럽에서 뛰는 선수가 없으니 과거와 달리 이제는 선수 개개인 역량에서도 앞선다 자신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국내파 선수들끼리만 비교해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네시아 U23팀이 한국과 호주도 이긴 만큼 중국이 앞선다고 단언할 수 없게 되었지요. 그래도 어찌어찌 희망대로 바레인과 인도네시아를 꺾고 4위로 플레이오프에 오른다 해도 중국 축구의 시련은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본선에 가려면 조 1위에 올라야 하고 대륙 간 플레이오프를 가려고 해도 조 2위에 든 다음 다른 조 2위를 이겨야 하는데요. 각 조 3, 4위가 플레이오프에 오는 만큼 각 조 편성상 여기서는 중국이 최약체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중국이 시조 4위가 된다 가정하면 시조 3위는 일본이나 호주, 사우디 중 하나가 될 거고 비조 3, 4위는 이라크나 요르단, 오만 중 두 나라가 될 가능성이 큰데다 A조는 우즈베키스탄이나 아랍에미리트가 3, 4위가 될 가능성이 커서지요. 바레인이랑 인도네시아 상대로도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들과 묶여서 조 2위에 든다. 이건 중국 축구 팬들 본인들이 생각해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이렇게 쓸데없이 희망 고문이나 할 바에는 그냥 깔끔하게 3차 예선에서 탈락하는 게 낫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아 안에서만 해도 이런데 운 좋게 대륙 간 플레이오프에 가도 결과가 어찌 될지는 뻔해서지요. 이렇게 중국 축구 팬들 스스로도 월드컵 본선 가능성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는 분위기가 되자 중국 축구협회만 아니라 피파까지도 당혹스러워하고 있는데요. 이번 북중미 월드컵부터 참가국을 48개국으로 대폭 늘린 이유 중 하나가 본선 참가 시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안겨줄 중국의 본선 진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거였기 때문입니다. 지난 카타르 월드컵만 해도 본선에 나오지 못한 중국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보다도 더 많은 액수를 후원했는데 본선에 나가면 훨씬 큰 금액을 후원할 게 뻔하니까요. 그런 중국의 본선 진출로 인한 효과를 기대했을 피파는 중국 축구가 이 정도로까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해 당혹스러워하고 있는데요. 세계 축구 팬들은 중국이 본선에 올라오든 말든 예전에 비해 더 많은 스타 선수들을 월드컵에서 보게 될 가능성이 커졌으니 상관없지만 피파가 얻을 이득은 대폭 줄어들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도치는 않았겠지만 결과적으로 중국의 축구 굴기 실패가 피파에까지도 엿을 먹이게 된 셈인데요. 우리는 최소한 이런 걱정 안 하고 축구를 볼 수 있으니 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